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71번째 재헌절입니다. 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날인데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 뼈대지 않습니까? 가장 핵심되는 그 근간인데 그 헌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안보 측면, 경제 측면, 언론, 사법, 교육 각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,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헌법 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입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뜻을 모아서 청원의 형태로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,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 헌법 위반 그만두시오 라고 직접 청원을 하는 형태로 할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제목이 나와있듯이 억만년의 턱 지켜야 한다.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. 다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. 제가 억만년의 턱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지킨다 한번 크게 해주세요. 억만년의 턱 내가 지킨다. 고맙습니다. 흔히 우리 사람이 뭐 좀 잘못되면 기본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? 바로 그 기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이 헌법에 다 담겨있는 것이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챙기고 지켜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조금 이따 또 쭉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내용들 들으면서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이런 어그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말씀 전파해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.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